학교 운동장 관리가 어려우신가요? 스마치에게 맡겨주세요. 서울 해성여자고등학교 지난 22년 9월에 이어 23년 새학기를 맞아 다시 한번 저희 스마치의 운동장 클리닉 작업을 요청해 주신 해성여고에 다녀왔습니다. 첫 방문 당시 잡초들이 많이 자라있고 죽은 잡초들이 이끼층을 형성해 표면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스마치의 운동장 클리닉 작업을 받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지 해성여고 운동장 표면 정리 작업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22년 당시 잡초들이 자라있고 이끼층으로 인해 오염된 운동장을 스마치가 깔끔하게 복원해드렸습니다. 작업 한 번만으로 시간이 지난 운동장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사용감은 남아있지만 잡초들이나 이끼층으로 거뭇했던 표면들이 보이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성여고는 운동장을 주말에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쓰기 때문에 표면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깨끗했지만 표면이 패인 곳이 많았어요. 울퉁불퉁한 표면 보이시나요? 평탄을 맞춰주기 위해 대형 평탄부를 연결해 표면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형 평탄부는 운동장 표면의 3에서 5cm를 힘있게 긁어주는 부속품입니다. 표토를 뒤집어주며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나선 주행을 하며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하여 2차 표면 정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프레임 안에 평탄부, 필터부, 롤러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운동장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며 표면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운동장 평탄, 이물질 제거, 정리 작업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니 작업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운동장 가장자리, 시설물 근처까지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해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곳곳에 패여있던 운동장 표면이 본연의 색감과 탄성을 복원하여 쾌적하게 만들어졌어요. 상황상 주말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해성여고, 그렇기에 주기적인 운동장 표면 관리가 필요하다 느껴 한번 작업으로 안주하지 않고 다시 찾아준 해성여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저희 스마치도 기분 좋게 작업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1666에서 6381로 문의 주시면 현 운동장에 알맞는 관리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